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디젤과 가솔린의 주유구가 주유기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직접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디젤 차량의 주유구입니다. 오늘은 팔리사이드와 산타페 그리고 K5와 더 올려 투싼의 주유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젤 차량의 주유구는 두 곳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경유를 넣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요소수를 넣는 곳입니다. 색깔도 초록색, 청색 확연하게 되어 있고 글도 적혀져 있습니다. 경유라고 적혀져 있고 요소수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솔린 차량을 보시면은 가솔린에는 이런 글자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실제 디젤 차량인지 가솔린 차량인지 사전에 지식이 없으면 헷갈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디젤 차량의 주유구를 오픈했다가 지금 닫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소수는 만 킬로에 한 번씩 주입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K5의 가솔린 차량입니다. 방금 전에 디젤 차량의 주유구하고 확연하게 틀리죠. 아무런 글자가 없습니다. 실제 주유를 하러 가서 기름에 대한 정확한 사전 지식이 없이 직원을 통해서 때로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통해서 주유를 할 때 잘못해서 혼유하는 경우가 생겨서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셀프로 주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셀프 주유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노란색 주유기가 가솔린이고 왼쪽에 청색이 디젤입니다. 지금부터 셀프 주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 종류를 선택을 하고 괴목을 선택을 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나서 할인 혜택을 받는 카드가 있으면은 긁으시고 이제 주유 금액 확인됐으면은 카드나 현금을 넣으시고 주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올류 투싼의 주유구는 터치를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개방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까 디젤 보신 거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공간은 넓습니다. K5보다는. 지금부터 노란색 가솔린을 선택해서 주유를 금액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전혀 혼유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고 처음 하게 되면 잘못해서 디젤 차량에 가솔린을 주입한다든지 가솔린 차량에 디젤을 주입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가솔린에는 왜 가솔린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지 않는지 조금 의아해하였습니다. 오늘은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디젤과 가솔린의 주유기와 주유구의 차이점 그리고 셀프로 주유하는 방법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주유기 그리고 주유구입니다. 그렇지만은 가끔 혼유가 발생해서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유를 하실 때는 늘 조심하시고 유의를 하셔서 주유를 마치면 본인에게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의 주유기와 주유구, 그리고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점, 주유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